그래서 수업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 이 단어 뭐였죠? 영어로 잘하는데 제가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해도 영어로 잘못해요. 여대인데 다들 완전 예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깔끔하고 입고 있어요. 저는 남자 있으면 뭔가 좀더 예쁘게 할수 있지만 근데 이건 이대잖아요. 정말 잘생겼어요. 남자 아이돌보다 더 잘생겼어요. 근데 왜이 정도 잘생겼죠? 혹시 뭐 홀에서 가다가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신이라고 하고 저는 이대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한국에 있는 여대를 다니면서 놀란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서 온 애니메이터들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완전 중회사에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홍대로 입학하고 싶었는데 뭐 예술적으로 좋은 학교잖아요. 근데 허닝은 미술 캠퍼스는 서울이 아니고 세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반대하셨어요.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라고 해요. 그래서 뭐좀 생각해보니까 검색도 해봤고 이대 제일 괜찮은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여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사친구들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잘 쉽게 친해질 수도 있고 얘기도 쉽게 할수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좀 어려워요. 여자 마음에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여자 어떻게 경제적으로 아니고 그냥 뭔가 친구로서 이렇게 볼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대를 입학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여자들 좀더잘 대화할 수 있게, 좀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했는데 좀 되게 어려워요. 좀 그래요. 전 사실은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수업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 이 단어 뭐였죠? 영어로 잘하는데 제가 한국어로 말하려고 노력해도 영어로 잘못해요. 아니면 선생님 말 그대로 따라해요. 선생님 말 이해가 못하면 뭔가 좀 설명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거든요. 아니면 아 영어 잘못해요.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러시아에서는 여자친구는 2명밖에 없었어요. 2명 다 되게 남자답스러웠어요. 뭔가 재밌는 것도 할수 있고 여기저기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만나는 여자들 다 예쁘고 멋있고 좀 남자들 이게 좀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여자들이 경쟁력이 제일 완전 높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랑 뭐 섞어서 있으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지만 되게 열심히 하고 제일 멋있는 작품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그런 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되게 부담스러운 점도 아니지만 뭔가 무서워요. 열심히 하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지만 근데 되게 무서운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완전 그런 뭐 눈빛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울 때 언제예요? 사실은 예술적인 수업 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영어라면 뭐 그냥 이건 맞는 말이고 이건 맞지 않은 말인데 역사적으로도 이때였으니까 그 날짜만 맞는 거고 이 날짜만 안 맞나요? 근데 예술 작품이라면 뭐가 좋은지 뭐가 더 나쁜지 알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최고야. 다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되게 사실 부러워요. 그리고 이 정도 자신감 있고 이 정도 뭐 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게 세 번째로 여대인데 다들 완전 예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예쁘게 깔끔하고 입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사실은 대학교 가면 뭐 대학교인데 왜 신경을 원래 안 써도 되는데 뭐 대학교 뭐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뭔가 좀더 예쁘게 할수 있지만 근데 이건 이대잖아요. 여자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예쁘게 사실은 한국 여자들이 예쁘려고 노력하면 불편한 정도로 추울 때 완전 짧은 치마 입고 있어요.
이대예요. 이대. 누구 위한 노력인데 잘 모르지만 뭐 수업 듣고 집 가서 갈아입고 예쁜 사진 찍으러 가도 되는데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면서 그거 다 하고 수업 듣는 이유는 뭘까?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너무 귀여운 거. 전 그 앞머리 어떻게 말해죠? 그루프. 아 그루프라고 하군요. 완전 일찍 수업이라면 다 그걸 입고 있어요. 다. 전부 다. 발렌티나 씨도 해볼 생각 있어요? 사실은 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뭔가 그쵸? 뭔가 느낌이 좋은가요? 해볼 생각이었는데 제가 앞머리 있으면 지금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우리 남자들 없지만 완전 잘생긴 여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잘생겼어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잘생겼어. 남자 아이돌보다 더 잘생겼어요.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는 뭐 여자들 좋아하는 애들 춤도 많을 수도 있지만 근데 왜 좀더 잘생겼죠? 가끔씩 뭐 홀에서 가다가 그냥 아니면 제가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기숙사 들어가지 않을 때까지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는데 아 기숙사로 가구나 여자구나 몰랐어요. 여대에서는 페미니즘에 대한 많은 수업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춤 좀 좋아지고 있고 그 유리 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에서 많은 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뭐 쓸 수 있는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하는 수업도 많아요.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도 페미니즘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페미니즘 그냥 뭐 남자보다 우리 더 멋있다 우리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은 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다 페미니즘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도 페미니즘에 관심 많이 있어요? 있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있어도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여자들도 그렇게 좋지 좋은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러시아 여자분들 성격도 당당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여자의 성격은 좀 더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슬퍼요 사실은. 왜냐면 길거리에서도 막 여기서는 섹슈얼 하라스먼트 성폭력이 그냥 어떤 남자가 좀 더 뭐 이상한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하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냥 하라스먼트도 아니고 뭐 그냥 보통인 걸로 생각하고 하라스먼트 천도였으면 그냥 이거다 아니면 완전 만지는 거나 아니면 완전 이상 말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천도라면 아마도 잘 모르지만 뭐 하라스먼트도 볼 수 있어요. 그 천도 우리 도서관이 최고예요. 우리 도서관에서 잘 수도 있고 완전 편안한 분위기 있어요. 정말요. 뭔가 가면 편하고 다들 뭐야 그렇게 할 수 없고 파자마 입어도 갈 수 있는 정도로 정말 편하게 뭐 책을 읽으면서 너무 피곤하면 잘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완전 안전하게 편하게 뭐 좋아요. 그 선생님의 attitude?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사람들 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잘할 수 있다, 너 다 할 수 있어, 파이팅! 그런 거 말고 아 공부해라, 너 뭐야, 그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좀 더 편하고 뭔가 선생님이 위 있는 거 아니고 친구 정도 아니지만 좀 더 편하고 뭐 대화할 수 있게 뭔가 수업 끝나고 아 선생님 뭐 하셨어요? 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선생님 다른 세상이에요. 선생님 아무 대화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여대 논란 점대에서 얘기해봤어요. 다시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